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신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악한 사람은 누가 죽이죠? 자기가. 여러분, 참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6장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라 그랬다고? 원수사. 그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시다. 이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악하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대 자, 사울 왕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자살했습니다. 그렇죠? 전쟁 치다가 밀리니까 도망가다가 자살했습니다. 여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 점쟁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같은 페이지에서도 사울이 자살했다는 말과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왜 난리를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완전히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말이야. 아시겠죠? 저는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생 난리를 쳤다고. 아, 이게 뭐냐 이거야. 성경이 뭐 이래? 그렇죠? 주기도문에서도 어떤 말이 있어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합소서. 그런 말이죠. 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로우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말 안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죽이셨다.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속 시원한 설명을 못 해줘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뒤지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시편 그러니까 34편 21절에 보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할지라도 인자로우시죠. 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기억하시나요? 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자. 내가 저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뭐예요? 말,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악하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말씀이 죽일 것이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조금 놔두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읽다가 에스겔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뭐 예레미야서도 이 말이 있지만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악한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그렇게 자꾸 그 악한 길로 가서 죽고자 하느냐? 자, 이제 분명하죠, 그렇죠? 성경 어딜 봐도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악한 자를 죽이는 것은 아니고 악한 자가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는다? 그들이 따라가는 악 때문에 죽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은 뭐고 악이 뭐예요? 에이? 조금 크게. 바로 그거예요. 예. 선하다는 것은 생명이고 악은 어떻게? 우리를 죽여.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으로 변질되면 그거는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분노하게 하고 그게 이기적이 되고 욕심이 되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 음?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선이고 그 생명을 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고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욕심쟁이가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래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그 악이 그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이기주의적 생각이 그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결국 우리를 죽게 한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인다. 하나님이 악인을 직접 죽이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뭐예요?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악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유전자가 꺼지고 질병을 얻고 아유, 맞는 말인데 90점 드리겠습니다. 10점이 모자라. 10점이 뭐가 모자랄까요?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율법이 그 모세오경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 그 율법이라는 것을 자 어떤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뭘로 보는 거예요? 명령으로 죽이라는 명령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모든 모세의 율법을 죽이는 살리는 모세의 율법을 죽이는 율법으로 보고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어떻게 보는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일생 동안 율법을 내가 착실히 노력해서 지켜가지고 천국을 가야지. 그런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을 거부한 것이고 생명을 거부한 그 자체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심판은 내 자신이 생명을 거부해서 자초하는 결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말이야. 왜 하나님이 너는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구원 못 해주겠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하나님이지. 예. 자, 그거를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잠은 13장 6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패망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그 악 그 자체. 그래서 이 악을 자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보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악을 일삼는 죄인을 여기다가 뭐를 하나 자기도 모르게 끼워 넣어요. 하나님이 배만케 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안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악한 행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배만케 하느라고 읽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에 배어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아 여기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 그 나를 그 악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악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악을 행하죠. 너는 악하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레미야 2장 잘 보세요. 너의 악이 너를 어떻게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아. 그래서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면 참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래서 악이 악인을 죽인다.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정리가 확 됐습니까? 그러면은 정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예수님이 또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로 가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뭐예요? 재림하시려고라는 것과 같은 뜻을.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절은 띄어놓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첫째 종이 나와 가로되 주인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나는 장사를 해서 어떻게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하되 아 잘했다 착한 종이요. 이게 착한 종이란 말은 선한 종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종을 보고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돈 잘 번 놈. 과연 그럴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렇죠.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느냐. 그거 가지고 착한 종이고 악한 종이 구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의문을 지금 좀 가지셔야 돼요. 착한 종이요. 그래서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왔습니다.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냐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가로대 주여 보소서 주인님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어떻게 잘 싸서 잘 보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장사를 안 한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어떻게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니다. 자, 그랬더니 주인이 그 세 번째 종에게 뭐라 그래요? 악한 종아, 뭐 악한 일 했어요? 왜 악한 종이라 그랬을까? 주인을 무서워했다. 왜? 주인님은 엄하시다 이 말이야. 당신은 엄하신 분이라. 내가 무서워했다. 뭘 무서워한 거예요? 만약 장사를 해가지고 본전을 어떻게 날렸을 경우 당신이 나를 어떻게 벌 줄 거야? 죽일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무서웠어. 장사 안 하고 뭐예요?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드립니다. 내가 떼먹은 것도 없고 저는 이렇게 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엄하다.
자기를 어떻게 엄한 분이다. 본전 다 찾아내는 분이다. 그러니까 장사 잘해서 돈 남기면 좋아하고 돈 못 남기면 벌 주고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착한 종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든 착한 종은 뭐 때문에 착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저기 주인님은 자기를 벌어 안 주시고 그냥 네 노력한 만큼 인정해. 자, 예. 이 은한 문화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많이 퍼뜨린 사람이라서. 좋아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이 악하다는 것은 이 세 번째 종은 주인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엄하고 당신 엄하신 분이야. 당신이 준 본전 한 문화에 한 분이라도 뭐요 손해를 보면 당신 나를 벌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들은 이 종은 주인을 조건적인 분으로 봤다 하는 것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악한 거야. 이것이 참 문제. 왜 악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자꾸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 딴에는 뭐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천국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하. 와, 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 자, 그래서 그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 이 악한 종아, 내가 누구의 말로 너의 말로 너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거야. 너 말로 심판한다는 것은 사실은 네가 너를 어떻게 너의 생각으로 네가 너 자신을 심판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판단은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조건적인 주인인 줄을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찌하여 내가 준 그 한 문화를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했더라면 내가 와서 어떻게 그 은행에서 받은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 은행에 안 넣어놨냐? 그러면 그 종은 혹시 뭐라고 대답할까? 은행도 못 믿는다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이 세 번째 종은 전혀 그 주인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죄도 뭐예요? 안 지었다. 그걸로 하늘나라 가겠다. 난 죄 지은 거 없어. 오늘 하루도 가만 생각 좀 해보자.
오늘 또 재진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이 주인님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떻게 과감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만약에 본전을 날리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우리 주인은 그런 거 가지고 조건적으로 따지지를 따지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저희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뭐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 주면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믿고 무조건적이라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있는 것이 뭐예요? 이미 준 거, 이미 준 것도 어떻게? 뺏긴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이란 것은 이미 줬어 안 줬어? 줬어. 그 준 것마저 어떻게? 가질 수가 없게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뺏기고 만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은 사울 왕이 자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 하나님이 죽였다고 기록을 할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벌하였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 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도 다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한 것도 성경은 또 같은 페이지에서 그 몇 줄 차이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과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예.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는 그 사람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너를 생명을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그렇게 칭칭한 것 같아요.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네,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네, 애가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저렇게 만들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걸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 사울이라는 그 왕이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고 해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악할지라도 그렇죠. 그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 이제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 인간의 선택에 모든 것을 어떻게 맡기고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계속 조건 없이 사랑하다 보면 사울처럼 그 인간이 그 죄인이 심지어는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듣는 나쁜 놈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죽은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 네가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 자, 내가 너를 참혹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인 거야. 그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은 사울 같은 왕이라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자살한 사울을 내가 죽였다는 말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고 그러나 사울을 내가 죽였어 라는 말은 사울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을 죽였어.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돼.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느니라. 그렇게 무섭게 읽으면 안 된다 이거야.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느니라. 이 눈물로 쓴 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죽였다는 말은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러므로 그것은 이성적인 표현은 아니라 무슨적 표현이요? 감성적 표현이라 이거야. 그래서 감성적으로 결국 사랑의 표현이야. 사랑이란 것은 이성을 어떻게? 이성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사랑이 없으면 이성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약 때문에 살인 범이 되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아들을 살인자로 체포해 갈 때 그 등 뒤에서 엄마가 그 아들을 그래도 사랑해. 안 사랑하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이웃 사람들이 와서 왜 저렇게 경찰이 와서 체포 가냐 그러면 아 제가 순 마약쟁이고 그리고 어저께 또 누굴 돈 뺏으려고 죽였대. 그러니까 잡혀가야지 뭐. 그거는 이성적인 얘기야. 이성적으로 하면 그건 뭐예요? 맞는 말이지만 감성적으로 하면 그거는 엄마, 그 엄마는 아들을 사랑해 안 해? 안 하면 이성적으로밖에 표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기록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으로 논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책을 볼 때는 여러분 옛날 성경책은 옛날 성경책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댕길 때 본 성경책은 어땠게? 이렇게 빨갰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성경 페이지 페이지마다 어떻게 빨간색을 칠하고 봐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뭐요? 피를 칠하고 나서 봐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글자는 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기록된 책이다. 기록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아 이거는 무서운데 이건 아무리 봐도 뭐예요? 하나님이 조건적인데 그때는 뭐를 안 치라고 봐서 그래? 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의 피를 안 치라고 그냥 종이하고 인쇄된 글자만 보면 사랑을 못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조건적이네. 이렇게 돼. 그럴 때마다 일단 어떻게 해?
빨간색을 칠하고 자세히 보세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면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정 안 깨달아지면 박사님한테 전화했대. 아시겠죠? 예. 그만큼 여러분이, 예. 아예 박사님 바쁘실, 정 바쁘면 제가, 아, 전화 안 받을 거요. 근데 뭐, 그렇게 바쁘진 않을 것 같아. 그건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탁 기도하고, 탁, 아, 맞았어. 하는 그런 거를 순간순간 깨닫는 순간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정신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이 번쩍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탁 주시거든.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없이 이 장사하라는 그 종들 얘기를 보면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고 말아요. 흔히들 교회에서 전도를 잘 해가지고 새 신자를 많이 끌고 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준다. 결국 조건적 하나님. 그러면 전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요? 예. 네. 전도 못한 사람은 나는 이거 있는 것도 뺏기겠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과 악, 착하다, 악하다는 내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래서 내가 생명을 하나님으로 주시는 생명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고 주시는 생명마저도 어떻게 내가 거절하는, 그게 악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크,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착한 종들, 그렇죠. 그래서 신나게 본전 날려도 괜찮으니까 신나게 장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넣어서 정말 그 이성을 초월해서 감성이 풍부하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는 표현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 참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런 감성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것이 이론적 모순으로만
보입니다. 그 이론적, 논리적 모순이 나타날 때마다 그 성경의 표현 또는 기록 자체가 아무리 보아도 이론적으로는 조건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을 때 우리는 다시 그 말씀에다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피를 치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정말 올바른 그 이성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주시는 영감을 받아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활짝활짝 켜지면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